D-23, 23일 남았습니다. 늦으면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수익률을 좌우하는 놓쳐선 안 될 바로 그것,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죠. 하지만 혜택이 축소되다 보니까 등록하시기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도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등록하시는 게 좋고요. 등록하시기를 결정하셨다면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2019년 10월 23일까지. 왜 이때까지 등록해야 되는지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시간이 촉박한 이유는 바로 임대료, 임대보증금이죠. 연 중과율이 5% 이하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죠. 그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 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이 길잖아요. 뭐 4년, 8년, 10년 깁니다. 때문에 연 중과율 5%,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기존 임대료, 전 월세에 5%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이 내용은 임대 의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를 많이 받아놓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손해인 거예요. 최초 스타트를 많이 받아놓으면 뭐 5% 제한이 걸리더라도 임대 수익을 괜찮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최초 임대료를 낮게 잡아놓으면, 기준점이 낮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임대 수익은 낮아지겠죠. 나중에 파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이 최초 임대료를 정말 잘 받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잘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2019년 10월 23일까지 등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24일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최초 임대료를 많이 받지 못하나요? 네, 못 받습니다. 왜? 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법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아마 자료에는 민특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글자가 좀 길어서 그랬어요. 올해 2019년이죠. 올해 4월 23일 날 이 민특법이 개정안이 공포가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려보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기준해서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경과 규정이 되어 있죠. 10월 24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부터 이렇게 법을 바꾸겠대요. 그러니까 10월 23일까지 등록을 해야겠죠.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마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임대차가 있는 경우죠. 보통 이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을 새로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인데 세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겠죠. 자, 그래서 이 집에 전세 4억, 임차기간 2년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대요. 그 계약은 2017년 10월 26일 날 계약을 했고, 근데 이 집을 만약에 올해 2019년 10월 23일 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입자가 만기가 되는 2019년 10월 26일 날
이때 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이 세입자를 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전세 금액을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림에는 제가 전세 5억으로 예를 들었을 텐데 받을 수가 있어요. 5%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최대한 높게 받아놓고 그 금액을 최초 임대료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만약에 5억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5억을 받았다면 그 다음 계약할 때 그때부터 5억에 대한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집을 만약에 올해 10월 24일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던 법이 바뀌는 최초 임대료 기준이 기존 임차료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임대 만기인 2019년 10월 26일날 이때 마찬가지로 기존의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든 세입자를 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간에 전세 보증금을 기존에 들어있던 전세금 4억에 대해서 5% 이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기존에 있던 걸로 바뀌는 겁니다. 최초 임대료가 기존에 들어있던 전세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억 2천만 원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앞선 경우에는 하루 차이로 전세금 많이 마음껏 받는 거하고 하루 차이로 4억 2천만까지만 받는 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달라지겠죠. 누적되는 손해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10월 23일까지 등록을 하시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좀 짧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 5% 이하 그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가 올해 10월 24일날 그 이후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기존에 들어있는 기존 임차료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꼭 10월 23일까지 등록을 하시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기존 임대차가 없는 경우는요? 없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처음 맞추는 게 기준점이니까 그때는 높게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작년 3월 달에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경우였냐면 그때는 이제 작년 4월 1일부터 어떤 혜택이 받기 위한 그 요건 중 의무 임대 기간이 기존에는 4년짜리만 해도 좀 혜택이 많았다면 작년 4월 1일 이후로 등록하는 분부터는 8년짜리가 돼야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때도 3월 말일경에 엄청나게 시군구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빨리 등록하려고. 아마 이러한 부분이 10월 24일 기준에서 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너무 늦게 가시면 사람 많아가지고 놓칠 수 있으니까 꼭 여유있게 미리 가셔서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